딸 셋을 길렀지만 저렇게 사는 녀석들이 들끓는 계집애는 처음이야. 지 애미 애비를 닮아서 도화살을 낀 게야. 엄마, 어젯밤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 싫다고 해도 잡아 끌고 가요. 자주 그런 꿈을 꾸거든요. 누가 봄이냐? 어디 얼굴 좀 보자. 난데 왜 그러는 건데요? 어떻게 생긴 계집애길래 우리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는지 한번 보려고 그런다. 그러세요? 많이 보고 가세요. 나는 돈 없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아요. 부석, 지연이, 홍영옥. 해산날이 오늘 내일 하는 스무 살의 김행자는 뒤채 골방에서 잠덤도 눈덤도 아닌 혼미한 상태로 누워있었다. 뱃속에서 사르르 스쳐 지나가는 엷은 아픔을 느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통은 자주 찾아왔다. 봄의 쌀처럼 환한 세상을 향해 나오려는 뱃속 아이와의 줄다리기는 극심한 진통이었다. 그녀는 부른배를 감싸안고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고 기어다니며 방벽을 박박 긁어댔다. 아랫도리에서 치받아 올라오는 자지러지는 아픔은 시계의 분침이 숫자에 닿을 때마다 휘몰아쳤다. 빈집이 들썩들썩할 만큼 고함을 계속 질러댔다. 이 소방은 들락날락하더니 산파 할머니만 급히 들여보내 주었다. 조금만 더, 더, 이제 까만 머리가 보인다. 나온다, 나와. 한 번만 더 크게 힘 좀 줘봐. 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듯이 미끄덩하고 밀려나온 아기는 손과 발을 허공에 내저으며 아잉아잉 쳐드름을 터뜨렸다. 산파 할머니는 불에다 담금질로 소독한 가위로 탯줄을 끊으며 말하였다. 계집애여, 손바닥에 피를 한 점 움켜쥐고 나왔어. 이런 애는 처음 받아보네. 자욱한 피비린내로 꽉 차있는 좁은 방 안에서 대야의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기기 시작한다. 잠시 뒤 아기의 배꼽과 연결되어 곱창같이 허옇고 구불구불한 탯줄에 달려있던 시뻘건 태둥이가 물컹 빠져나왔다. 산파는 뒷마당에 마른 장작을 모아놓고 성냥불을 지핀 후 어른 주먹만한 그 피덩어리를 올려놓았다. 태둥이는 선지같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가며 검게 타들어갔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음을 알려주는 하얀 연기는 하늘로 푸른 하늘로 드높이 사라져갔다. 해질녘까지 한낮을 동안 태워지던 태는 쪼그라들어 콩알만한 몇 개의 검은재로 변해버렸다. 1년 동안 이 사자머리를 허리에 차고 몸에서 떼지 말고 잘 때도 메고 자야 해. 몸에 부정이 타지 말 것과 위험이 피해가는 부적인인께. 무당일도 하는 산파 할머니는 소원과 액막이 되라고 사자 얼굴을 한 붉은 헝겊주머니를 건네주었다. 김행자는 속고쟁이에 달린 주머니에 부적을 몰래 넣고 도망 못 가도록 오핀으로 찔러 단단히 고정시켰다. 아가야, 내 이름은 봄이야, 봄이. 너는 저 살구꽃처럼 살아가거라. 그러니까 음력으로 작년 3월 삼진날 강남 같은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는 날의 일이었다. 안채에 사는 큰마누라는 이른 아침부터 야단스럽게 들락날락 부산을 떨었다. 모처럼 곱게 단장하고 친정집 조카 혼사에다 또 서산 장날에 다녀오려는 까닭이다. 드디어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손가락으로 창호지에 구멍 뚫은 틈으로 내다본다. 며칠 전부터 코티 분가루도 다 떨어지고 요즘은 동동 구리무만 얼굴에 바르고 요리조리 거울을 보려니 짜증이 하늘을 찌른다. 그래도 장미꽃 이파리 같은 빨강색 구찌 베니는 열심히 발라둔다. 젊고 예쁜 김행자를 아무리 미워해도
해산할 날이 멀지 않으니 장터에서 고기와 미역 줄기는 설마 사다 주겠지 하고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뒷담에 한 그루 서 있는 거무스름한 살구나무 가지에는 보드러운 연분홍색 꽃봉우리들이 환하게 피어 눈이 부시다. 비스듬히 열려있는 쪽문으로는 시린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낯다리 사르르 한박 부서지던 한낮에 김행자는 봄이를 그렇게 순산했다. 1965년 봄이의 첫돌이 지나갔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난지도 벌써 10일이 지나고 있었다. 살구꽃은 예쁘게 피어 바람난 봄처녀의 들뜬 마음처럼 살랑거렸다. 혹독했던 지난 겨울의 꽁꽁 얼어붙은 처마 끝의 고드름이 녹아내리고 다시 따뜻한 봄날이 온 것이다. 치사하고 더러운 첩사리를 이제 그만 집어치워야지 하고 벼르고 별려온 날들이었다. 두고 봐라 이 연놈들아. 헝구한 날 솟구치는 부활을 꾹꾹 누르고 오늘이 오기를 별렸다. 나보고 맨날 밭에나 나가라고? 난 그렇게는 못 산다, 못 살아. 봄이랑 서울 가서 잘 살 테다. 19 꽃다운 나이에 이판사판 다 때려치우고 죽기 살기로 매달린 첫사랑이었다. 그랬던 이서방은 이러쿵저러쿵 큰마누라 눈치 보기에 바빠 제대로 위로의 엉덩이 두드림도 없었다. 농촌 생활이란 게 다 그런겨. 자네도 잘 배워봐. 미친놈 지랄하네. 내가 호사시켜준다고 해서 내가 따라왔지. 내게 이렇게 농사일 부려먹으려고 데려왔어? 젓가락이나 두드리던 하얀 손은 할 줄 모르는 콩밭매기에 모두 부르트고 물집이 잡혔다. 긴 밭고랑을 한 골 지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남편을 클럽에서 처음 만났던 날 그는 술상 상단 두드리며 연거푸 노래가락을 멋들어지게 뽑아냈다. 수줍어하는 나를 얼싸안고 숨쉬는 블루스 지르박 차차차 품새 동작에 반한 내가 미쳤지. 마음이 다급하였었다. 기저귀랑 둘러업을 손에 포대기 봄이 옷과 붉은 헝겊 부적 주머니를 단단하게 정리해 가방에 넣어두었다. 김행자는 부엌에 있는 커다란 독에서 꼬꾸라지 가며 콩 두 마리를 퍼서 부대 사료에 담았다. 또아리를 털어 머리에 얹으니 사슴같이 긴 목이 자라처럼 쑥 들어가 버렸다. 만석인의 정미수로 다른 박질했다. 다듬이돌에 옥양목 이불 호청 두드릴 때처럼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해댔다. 동네 모퉁이 길로 들어서자 흙돌담 아래로 살구꽃 이파리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서울에 갈 차비는 가까스로 마련이 되었다. 봄이를 들쳐업고 홍승읍 버스 정거장으로 바삐 가는 발걸음에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 김행자는 가방 안의 부속이 행여 빠져버릴까 봐 다시 한번 진보따리를 꽁꽁 싸매었다. 뒷담의 연붉은 살구꽃들은 합창하듯이 예쁘게 피어 바람에 가시가 흔들릴 때마다 햇빛에 반짝거렸다. 이제 저 살구꽃이 지면 붉은빛 바탕에 노란색을 띠며 열매는 동글동글게 익어갈 것이다. 그 인간은 지금도 읍내 술집에서 젓가락이나 두드리며 니나 노나 오동초야를 부르고 있겠지? 김행자는 홍승읍에서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다. 당장 몸 붙일 곳이 없어 찾아간 곳은 미아리 삼거리에 있는 직업소개소라는 곳이었다. 여릿여릿하게 날씬하고 눈웃음 살살 그리는 예쁘상하게 생긴 김행자의 얼굴이었다. 위아래로 한번 훑어본 소개소에서는 그 동네에서 제법 큰 요리집을 소개해 주었다. 요리집에서는 김행자의 초라한 옷을 벗게 하고 당장 화사한 새 한복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어린 봄이는
자기네가 맡아서 길러준다고 하였다. 김행사는 봄이랑 헤어지면서 기저귀 보따리 안에다 사자머리 붉은 주머니의 부적을 넣어주었다. 아이는 우리가 잘 돌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돈이나 많이 벌어오게. 직업 속에서의 아름아름으로 기름시장에 있는 국밥집에서는 용돈벌이로 아이를 맡게 되었다. 국밥집은 기름시장 상인들로 항상 바삐 움직여 보미를 거두어줄 일손이 없었다. 보미는 식당에 달린 문간방에서 온종일 붉은 부적 주머니만 가지고 혼자 놀았다. 옆에는 빈 우유병과 과자 부스러기만 뒹굴고 있었다. 몇 번씩이나 오줌을 싸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보미의 궁둥이는 항상 질척질척하였고 잠시는 짓물려서 벌겋게 되었다. 식사하러 온 손님들이 아유 고거 참 예쁘게 생겼네 하고 아는 척을 해주면 사람성이 그리운 아이는 대롱대롱 착 안겨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다. 아이는 언제나 울다 울다가 지치면 한 귀퉁이에서 새우등 모양을 하고 혼자 잠들었다. 구두 수승공인 윤 씨는 원래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는 국밥집에서 항상 점심을 먹었다. 윤 씨는 보미가 잘 따르고 귀여워 매일 놀아주면서 안아주곤 했다. 어느 날 국밥집 주인 여자가 저 아이를 길러주면 먹을 거 다 대주고 한 달에 2,000원 준다고 하니 데려다가 키워줄래요? 윤 씨의 말을 전해들은 그 부인은 그 다음 날로 보미를 업어 삼양동 집으로 데리고 왔다. 딸만 셋 있던 윤 씨 집은 정말로 딸 부자 집이 되었다. 영화배우 문희를 닮아서 눈이 크고 예쁜 큰언니 가선이가 23, 웃는 얼굴이 해맑은 나순 언니가 중학교 1학년, 짙은 눈썹의 막내 다순 언니가 7살이었다. 김행사는 보미가 운명적인 윤씨 집으로 가서 자라게 된 것은 붉은 부적의 힘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붉은 사자머리 속에는 주술의 위력이 있다는 주물, 검정색 개의 털, 복숭아나무 가지 7개, 붉은 팥 7개, 바늘 7개, 붉은 조사덩어리 등을 솜으로 똘똘 말아 주머니에 넣고 봉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윤 씨 부인은 직접 낳은 딸들보다 가엾은 보미를 더 예뻐해 주었다. 맛있는 먹거리도 항상 보미에게만 먹였다. 김행자는 요리집에서 막걸리와 노래를 팔아 예쁜 옷과 먹을 것을 삼양동 집으로 보냈다. 보미는 생모인 김행자 엄마의 별명을 까까 엄마라고 부르고 윤 씨 부인을 엄마라고 불렸다. 보미가 5살 되던 해 겨울 가손이 큰언니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 엄마, 이 다음에 크면 가수로 돈 많이 벌어서 큰언니보다 더 내가 잘 살 거야. 돈 벌어도 까까 엄마는 조금만 주고 우리 엄마는 아주 많이 갖다 줄 거야. 봄은 큰언니보다 더 부자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 봄은 윤 씨네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언니들과 함께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다. 10여 년이 지나가고 김행자는 퇴물이 되어 요리집에도 못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윤 씨 집의 가족이 되어버린 봄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봄은 결국 초등학교 5학년 때 생모인 김행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겨울까지 살았던 5년 동안 김행자와 봄은 모녀지간이 아니었다. 그 5년의 사춘기 시기는 봄의 생애에서 발이되기로 전락한 가장 처절하고 슬픈 시기였다. 김행자는 안암동 시장 개천 건너 언덕배기에 있는 한옥집 문간방에 살고 있었다. 대학 근처의 다방에서 얼굴마담을 하던 김행자는 학교 정문 수위와 살림을 차렸다. 그리고는 봄이 6학년이 된 그해 가을에 딸 가리를 낳았다.
모성애의 눈을 뜨게 된 김행자는 자식 기르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김행자는 제법 나긋나긋 여자태가 나기 시작한 다 큰 계집에 보미가 있는 단칸방이 거슬렸다. 보미는 한옥집 좁은 단칸방 차가운 윗목에서 새우잠을 잤다. 한밤중에 철그덕철그덕 숨이 차서 씩씩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다. 자는 척하며 보미의 귀는 철그덕 소리에 쏠려 있었다. 가리 아빠는 항상 밤 11시쯤 되면 일어나 본처 집으로 갔다. 가리와 세 식구만 오순도순 살고 싶은 김행자에게 보미는 언제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가리 아빠에게도 미안하고 괜히 눈치 보이는 것이다. 김행자는 미운 틀 바뀐 듯이 점점 보미의 존재가 싫은 아이로 귀찮게 여겨지고 미워졌다. 애지중지 귀여워하는 가리와 함께 저녁을 먹거나 가리 아빠와 외출을 할 때면 보미는 언제나 깍두기 신세였다. 김행자는 가리를 매일 업고 다니며 보미 몰래 군것질을 사먹이곤 했다. 돌발 사건은 항상 일방적인 트집으로 시작했다. 이 왼수 덩어리야 왼수, 내가 없었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누? 네 애비한테 안 보내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 모양이야? 하였다. 어떤 날은 너 저 아래 윤씨 집에 가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려 버린다 하고 으름장도 놓았다. 정말로 엄마랑 언니들이 보고 싶어 살짝 다녀온 걸 들키는 날에는 방 빗자루로 실컷 얻어맞기 일쑤였다. 윤씨 엄마 집을 더 좋아하는 까닭으로 봄은 하루 건너 두드려 맞았다. 김행자는 누가 있거나 말거나 시도 때도 없이 매를 때렸다. 슬리퍼나 허리띠, 방 쓸어내는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어스러지도록 때렸다. 인연이 또 다녀왔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한 주먹씩 머리칼이 빠지기도 했다. 뺨을 때리고 발길로 걷어찬다. 차라리 죽어라 죽어 인연아. 두들겨 패대기를 친다. 가리는 무슨 꼴만 보면 김행자에게 일러 바쳤다. 엄마, 보미 언니가 내 과자 몰래 뺏어 먹었어. 김행자는 자신의 잘못된 인생의 분풀이를 보미에게 다 풀어내는 듯 했다. 다 내년 때문이야. 내가 안 생겼으면 내 팔자가 이렇게 안 되었어. 차라리 나가서 죽어 없어져라. 보미는 생모인 김행자에게 항상 분노하고 증오심으로 가득했다. 보미는 내가 살아있는 한평생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아주 영원히 하고 다짐하곤 했다. 보미는 울면서 윤씨 엄마 집으로 뛰어간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붉은 사자머리를 만지작거렸다. 너는 언제쯤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니? 보미는 꽁꽁 봉해놓은 것을 몰래 열어보고 다시 싸매어 넣었다. 어린 시술의 꿈을 키워주던 나의 부적, 사자머리 붉은 주머니, 부적으로 어린 마음을 추스르지 않았다면 절대로, 절대로 뼛속으로 베어 스며드는 눈물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보미는 매일 굶으며 학교에 갔다. 그래,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 안 먹을 거야. 굶어서 죽어버리지 뭐. 김행자는 어이부다빠와 가리에겐 항상 정성스레 맛있는 것만 만들어 먹였다. 매일같이 똑같은 일이 몇 년째 지겹도록 반복되었다. 보미에게 싸준 점심 도시락은 학교에서 열어보면 밥이 쉬어 뚜껑을 다시 닫아버리기 일쑤였다. 먹다 남은 찬밥을 도시락에 싸준 것이다. 매일매일 너무 배가 고팠다. 보미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윤씨 엄마 집에 몰래 가는 일이었다. 막내 언니는 보미가 학교에서 파할 때쯤이면 동네 어귀에서 보미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얼른 밥 먹고 가라고 데리고 들어온다. 따뜻한 연탄불 부뚜막에는 밥이랑 맛있는 반찬이랑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보미에게만 먹였다. 빨리 들어와서 후딱 먹고 안 들른 척하고 매맞지 않게 뛰어가라. 굶는 다이어트 하듯이 보미는 빼빼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대처럼 야위어져 갔다. 그 시기의 배고픔은 보미에게는 평생의 한이 되었다. 맨날 배가 고팠던 보미는 그 후 오랜 세월을 음식 욕심으로 뭐든지 무지무지하게 많은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시 모두 토해내는 거식증을 앓았다. 항상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거나 항상 갈증으로 음료수를 달고 살았다. 보미는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김행자는 캬바라에 가서 춤추는 것을 좋아했다. 연습하느라 좁은 방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 항상 춤을 추었다. 옆에 사람이 있는 듯 빙그르르 휙휙 흐느적거린다. 음악에 맞춰 왔다리 갔다리 팔다리 놀림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했다. 무작정 걷고 싶어 고요한 순간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랑 밤비 오는 거리를 내 가슴 숨겨진 그리움을 노래하며 그리운 이미기에 밤비 오는 거리를 가슴에 간직한 그리움을 부르며 무작정 걷고 싶어 음악에 맞춰 쿵자락작작 삐약삐약 빙그르르 빙글빙글 휙휙 맵시 있게 돌아갔다. 보미와 가리는 김행자의 여릿한 댄스 동작을 늘상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자라났다. 어떤 날은 이웃집 여자에게 5살짜리 가리를 맡기고 캬바레로 나이트클럽으로 매일 출근을 했다. 동네 통장 아줌마가 갯날이 되어 갯돈 받으러 찾아와서 가리야, 내 엄마 어디 갔니? 하고 물으면 우리 엄마 딸랏돈 빌려가지고 쿵짜락짝짝 삐약삐약 갔어요. 아줌마, 나도 딸랏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는 어린 가리는 말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보미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김행자는 결정해야 할 큰 문제가 일어났다. 드디어 김행자는 결론지어 말했다. 나는 도저히 고등학교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너도 서산의 내 애비한테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당장 내려가라. 하지만 연락한 보미 아빠 집에서 보미가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골 금마누라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 작자가 또 바람에 나서 나돌아치는데 내가 왜 그 아이를 오게 하냐고요. 난 보미를 못 길러요. 절대로 못해요. 만일 보미가 오게 되면 나도 짐 싸들고 이 집 구석을 나가고 말 거예요. 했다. 항상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윤씨 집 엄마가 며칠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려주었다. 하는 수 없어. 봄아,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자. 보미는 그날 저녁으로 책가방만 가지고 다시 윤씨 엄마 집으로 들어왔다. 둘째 언니도 결혼했고 보미는 엄마 아버지 막내 언니랑 네 식구만 살게 되었다. 윤씨 엄마는 가까스로 돈을 마련해서 보미를 야간 여고에 입학시켰다. 엄마의 극진한 사랑과 언니들의 보살핌에도 보미는 동떨어진 자신만의 열등감에 보이지 않는 한을 간직하고 평범한 듯이 살았다. 보미에겐 3년 동안의 여고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여고생이 되면서 봄의 얼굴은 함박꽃처럼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다. 키도 패션 모델같이 늘씬하고 다리도 쭉 뻗었다. 보송보송한 애송이 얼굴, 한쪽 뺨에만 있는 바늘로 콕 찍은 듯이 쏙 들어간 보석의 웃음에는 동네 남학생들이 번호표를 들고 나래비로 줄지어 설 정도였다. 녀석들은 집 근처에 죽치고 보미가 나올 때를 기다리다가 따라 나섰다. 매일 책가방만 들여다주는 녀석도 있었다. 보미가 집에서 나오기를 동네 골목 어귀에서 하루 온종일 죽치고 기다리는 녀석들,
거리에 나가면 뭐가 그리 사람의 관심을 끄는지 지나가는 남자들은 누구나 보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먼 곳에 살던 어떤 대학생은 군대 입대하는 날 아침에 보미를 꼭 만나고 가겠다고 자기 엄마를 졸라 자가용으로 와서 봄의 얼굴을 보고야 훈련소에 가기도 하였다. 밤에는 골목에서 녀석들이 자기 이름들을 큰 소리로 소리질러 부른다. 그 아는 이름을 듣고 보미가 나오라는 신호다. 윤 씨 엄마는 딸 셋을 길렀지만 저렇게 사는 녀석들이 들끓는 계집애는 처음이야 하면서 혀를 내둘렸다. 지 애미 애비를 닮아서 도화살이 낀 게야 하기도 했다. 그런 말할 때 엄마를 봄은 눈을 흘기며 질색으로 몹시 싫어했다. 3년 후 봄은 대학에도 진학하겠다고 엄마를 졸라댔다. 엄마는 또 큰 빚을 얻어 등록금을 마련해 봄에게 2년째 전문대학을 보냈다. 배아파 난 자신의 딸들도 못 보낸 대학을 불쌍한 봄이의 앞날을 생각해서라고 훗날 엄마는 말해주었다. 봄이는 안암동 언덕배기 김행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로 그녀를 단 한 번도 만나질 않았다. 동네 시장길에서 오가다 우연히 마주쳤지만 보미는 못 본 척하고 얼굴을 돌려버렸다. 어느 해인가 김행자는 생일 선물로 윤 씨 집으로 봄의 속옷을 사다 놓고 갔다. 보미는 포장을 풀지도 않은 채 물을 뜯고 찢고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렸다. 마치 그 속옷은 큰 잘못을 한 대역죄인처럼 봄의 가슴에 응어려진 화풀이를 대신 받아주었다. 전문대학에 들어간 그 해부터 봄이는 이제 제세상을 만난 듯 바빠졌다. 안암동 개천가 능수버들의 늘어진 가시에는 연초록 물이 짙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버들 이파리는 바람에 한가로이 나부꼈다. 개천가 아래로는 병아리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새봄이 되었다. 봄이에게는 언제나 사자머리 부적의 효력인지 행운이 따르고 또한 신기처럼 꿈을 자주 꾸었다. 엄마, 어젯밤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 싫다고 해도 잡아 끌고 가요. 자주 그런 꿈을 꾸거든요. 어느 날 40대로 보이는 어떤 뚱뚱한 부인이 수업 중의 강의실로 보미를 찾아왔다. 누가 봄이냐? 어디 얼굴 좀 보자 하였다. 난데 왜 그러는 건데요? 어떻게 생긴 계집애길래 우리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는지 한번 보려고 그런다. 그러세요? 많이 보고 가세요. 그 여자는 보미를 한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남편에게 보미가 말했었다. 나는 돈 없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 한마디 이후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버렸다. 그 여자의 남편은 보미에게 흥청망청하게 쓸 만큼의 용돈을 주며 젊은 그녀의 몸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의 돈이 다 떨어지자 보미는 그 남자와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헤어져 버렸다. 그 후부터 보미는 정신나간 돈 많은 남자들이 넉넉하게 주는 용돈으로 마음대로 쓰고 좋은 옷을 사입었고 멋을 부렸다. 그리고 다른 부잣집 딸들처럼 행세하며 다소곳한 듯이 멋을 부리며 젊은 20대를 화려하게 보냈다. 육군 대령을 만날 때는 아파트 전세돈을 받기도 하였다. 그 대령은 군인들 월급날엔 꼬박꼬박 보미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다. 보미는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하다며 대령에게 돈을 긁어냈다.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언니네 아이들이 학교에 수업료 내야 하는데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돈이 있어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는 굴러다니게 보이도록 내지 않았다. 그리고 몇 개월이 밀리면 전기료 전화료가 밀려 끊어지게 생겼다고 하며 마음에도 없는 눈물 콧물을 흘렸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 다음날로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월남으로 군수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정사장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안방을 차지하게 해줄 테니 같이 살자고 하였다. 보미에게 하얀색 예쁜 자가용을 사준 남자는 따로 있었다. 양다리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다리 다섯 다리에 걸쳐 교묘하게 바꾸어가며 몇 겹치기로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 돈을 마음대로 실컷 쓰니 매일같이 신나고 즐거웠다. 언니, 그런데 왜 나는 그딴 남자들한테는 정이 안 갈까? 좀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마음속으로는 너 참 안 됐다 하는 생각만 들어 하였다. 밤늦게 디스코 클럽에서 놀다 나와서 택시를 잡을 때면 손뼉으로 따따부리어 하면 조만치 가버리던 택시가 되돌아와서 태워주었다. 명동의 미장원에서도 머리 손질이 끝나면 팁을 10만원씩 주기도 하였다. 언니네 아이들한테는 용돈도 잘 주고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값비싼 옷을 사주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봄이 생전 처음 최고의 전성기로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봄이는 김행자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끝끝내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유방암을 앓던 김행자는 가리가 7살이던 해에 시립병원에서 혼자 죽음을 맞았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병실에서 죽음을 며칠 앞둔 김행자는 전화로 소리소리 질러댔다. 인연아, 나만 혼자 죽을 줄 알아? 너도 같이 데리고 갈 거야, 이 나쁜 년아. 누구라도 김행자 그녀를 면회하게 되면 그동안 엄청나게 밀린 병원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행자의 비참한 죽음 소식에도 방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보미는 텔레비전 뉴스 쳐다보듯이 담담하게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죽었어도 나타나는 보호자가 없어 이름처럼 행여병자로 분류되어 어디론가 버려지고 말았다. 고아가 된 가리는 가리 아빠가 유명한 큰절에 데려다 주고 사라져 버렸다. 그 몇 개월 뒤 가리 아빠는 중풍으로 쓰러져 사족을 못 쓰고 누워 지내는 식물인간이 되었다. 가리는 이 세상에서는 영영 혼자인 고아가 되어 절에 스며들어 찾아서 갔다. 흥겹게 춤추는 쿵자라작작 삐약삐약의 한을 품고서 보미의 꿈에 원효대사가 매일 나타난다고 하소연을 했다. 보미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을 했다. 스티브 아빠가 살이 끼었어요. 사업이 잘 되려면 풀어줘야 하는데 하였다. 또 꿈에서 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였다. 로봇을 만들어 영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회사 청년사장 민수라는 젊은이가 보미에게 결혼하자고 쫓아다녔다. 보미는 마치 따스한 봄날에 지루한 수학 공부를 하다가 기분 전환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듯 그의 가진 재산을 보고 1989년에 결혼을 한다. 그 다음 해에 아들도 한 명 낳았다. 새 언니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꿈을 이루었다고 자랑했다. 희망찬란한 결혼 생활 4년 동안 보미는 150명을 거느린 회사의 사모님이었다. 그러나 민수는 1992년에 30억 원의 부도를 내고 감옥으로 가서 2년을 지냈다. 출소 후 봄의 새 식구는 3명의 언니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1999년에 이민을 오게 되었다. 가진 돈 없이 텍사스 시골에서의 첫 이민 생활은 몹시 어려운 생활이었다. 보미가 사는 마을에는 배추가 없다고 손자들의 도움으로 엄마는 자주자주 우편으로 붙여주신다.
엄마 배추를 보내려면 부치는 값이 더 나와요. 그리고 나도 비싸서 못 쓰는 이 고급 화장품을 보미에게는 왜 몰래 보내주고 그래요? 딸들은 어머니에게 불만 섞인 말을 한마디씩 던졌다. 한국 식당에서 스시맨으로 일하는 민수의 수입으로는 보민의 세 식구 살기에 빠듯했다. 큰언니, 한국 집이 팔리게 될 거야. 어제 꿈에 보이던데? 그런 날은 오후에 한국에서 전화가 온다. 그동안 질질 끌며 살 사람이 없던 집이 별안간 팔렸다는 소식이었다. 어느 날, 언니, 원효대사가 나보고 그님을 모셔야 한대 하였어. 미친년, 너한테 원효대사가 왜 오니? 그럼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아니야, 정말이야. 계속 거절하니까 내가 이렇게 온몸이 항상 아파 죽겠어. 그리고 방울 소리, 징, 장구, 피리 소리가 자꾸 들려와.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조상 내력이 텔레비전을 보듯 보인단 말이야. 얼마 전에 언니 아는 사람 장례식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언니가 말을 안 듣고 가더니 허리 다쳤잖아. 하긴 그때 일주일 동안 침을 맞으러 다니고 있을 때였다. 때로는 무슨 글자가 있는 접은 종이를 주며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도 하였다. 언니, 둘째 아들 준식이 곧 취직이 될 거야. 한 일주일 기다려봐. 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자주자주 사람들을 보면서 점사를 하는 것이다. 언니,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 아픈 사람은 아픈 곳이 어딘지 느낌이 와.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고 하겠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영혼이 내겐 보인단 말이야. 영혼들과 대화를 할수 있고, 영혼이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 보미는 주위 친한 사람들에게 손금을 봐주고 사주를 봐주고 운세를 점쳐주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예언의 말들은 정말 귀신같이 잘 들어맞았다. 설마 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모여들었다. 우리가 흉액, 잡귀, 병마를 물리치고 재수와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몸에 지니는 것중 부적과 부작이라고 있는데 스티브 아빠의 바람길을 잡으려면 부적을 몰래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그님은 시샘이 많아서 절대로 공짜는 싫어해. 다만 성의 표시라도 해줘야 기분이 좋아서 예언을 해주거든요. 그 한마디의 값은 50달러부터 많게는 200달러 또는 300달러로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했다. 차츰 사람들에게 잘 맞추는 점쟁이, 만신으로서의 봄의 이름이 널리 널리 알려져 봄인의 문 앞은 항상 성실을 이루었다. 여기저기로 불려가며 많은 돈을 받았고 부적을 만들어 주었다. 드디어 40대 중반에 접어든 봄의 날개는 드디어 부적 만들기로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부적은 만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효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니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배가 되거든요. 보미가 만드는 부적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였다. 미장원에서 마켓에서 만나는 여자들의 입을 통하여 보미의 부적 소문은 미국에서 널리 널리 퍼져나갔다. 미리 이야기해준 말들은 척척 맞아 떨어졌다. 보미는 자신의 부적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준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모든 사연의 사람들을 잘 살게 하거나 못 살게 하는 것은 자신의 부적의 힘에 달려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어 그녀는 세상을 향한 복수심으로 부적을 휘둘러 댔다. 멀리 타주에서는 부적을 붙여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점이나 부적의 힘을 얻으려면 귀신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지나가다 봄에게 운수를 물어보았다가 소중히 가진 게 없으면 예쁜 슬리퍼라도 사주고 갔다. 어떤 이는 아이들 돌잔치 때 들어온 금반지도 들고 왔다. 봄이의 부적값은 이제 적게는 200달러부터 많게는 3,000달러에서 5,000달러쯤으로 점점 꼭대기로 올라갔다. 한 사람의 부적을 만들려면 밤새 잠을 안 자고 고심을 하여 정성껏 만들어 주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난 봄이의 부적의 힘으로 운수 대통하려는 이들로 넘쳐났다. 그의 이름은 자자하게 소문이 났다. 직장이 언제 될까요? 아들의 깨끗한 속옷과 양말을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기다려보세요. 우리 아들이 빨리 좋은 혼처가 나와서 결혼하게 될 부적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그년 떨어질 부적 좀 해주시오. 하루의 수입으로 터질 듯한 봄의 주머니는 마치 전류를 통한 것 같이 팽창하기 시작했다. 덩달아 자신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모두 다 내 덕분에 나쁜 운이 몰려간 거야. 봄이는 자신이 그늘로 태어난 이 세상에 복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절절 매는 게 통쾌하기도 하고 여지껏 왕따 당했던 세상이 가소롭게 느껴졌다. 명품 가방의 새 디자인이 나오면 가장 먼저 구입하였다. 그녀의 성공은 돌발적인 홍수처럼 둑을 무너뜨리고 굉음을 내며 넘치는 큰 물결이 되어 미처 손쓸 새도 없이 그녀를 한없이 밀고 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라는 빛나는 하늘에 떠있는 한 점의 검은 구름이었다. 봄이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은 처음에는 잘 알려주다가 또 다른 귀신의 시샘으로 잡귀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이야. 내가 진실된 귀신이야. 그 중엔 허신 허귀도 있었다. 혼미한 기억 빙의인 경우도 빙의된 허수나 허신이 큰 신인 것처럼 행동하면 틀린 말을 들려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틀린 말을 들려준 허신으로 인해 큰 언니네 집에 만들어준 부적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들이 타던 자동차는 모두 빚쟁이들이 가져가 버렸다. 부적값만 몇천 달러 날아갔을 뿐이다. 봄이는 내심 통쾌했다. 그것 봐, 내가 더 잘 살게 된다니까. 엄마는 딸이 넷이 되었지만 봄이가 시집간 이후엔 번갈아가며 딸들 집에서 5-6년을 지내셨다. 마지막엔 둘째 딸 집에서 6년을 함께 지내시다가 2007년 겨울에 돌아가셨다. 생전에 내가 죽으면 아들이 없으니 독경 소리 그치지 않는 을암사슬에 올려주라 하셨다. 미국 땅에서 돌아가셨지만 49세는 엄마가 다니시던 한국에 있는 을암사에서 올리기로 하였다. 봄이는 10년 만에 가는 한국 여행이 두근거렸다. 1월 중순 서울의 추위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이 혹독하게 매웠다. 을암사 올라가는 길은 많이 변해 있었다. 추운 칼바람은 길가 상점을 꽁꽁 닫아놓은 문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발랑거렸다. 봄이는 절 입구 가게에서 향과 초 한 갑을 샀다. 수위실과 일주문을 겸한 입구의 호지문으로 들어섰다. 비스듬히 돌로 놓인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다. 무늬의 붉은 기둥에 있는 흰 주련이 유난히 그 빛이 화려하였다. 거기에 청룡과 황룡이 불타오르는 여의주를 놓고 포용하는 모습은 가히 한 폭의 작품 같았다. 천도제를 위한 49제는 대웅전에 서 있었다. 언니들과 조카들, 엄마의 일가 친척들이 50여 명 와 있었다.
보미는 열 손가락, 손바닥까지 서로 닿도록 모아 합장을 했다. 큰 스님의 불경은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남야미타불 나무수랑수불 나무무량광불 주거니의 영혼을 보내기 위해 법회, 독경, 시식, 불공 등을 베푸는 의식 49제는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 날이 주건지 49일째 되는 날 극락왕생으로 보내는 의식이었다. 큰절을 세 번 하였다. 이모네 오빠들은 영정사진 속에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순서가 다 끝나자 대웅전 앞으로 다소곳한 몸짓으로 한 스님이 합장을 하며 하얀색 장삼가사에 흰 꽃가를 쓰고 걸어나왔다. 그리고 죽은 이를 위해서 극락왕생의 길을 인도하는 승무춤을 추려는 스님이었다. 장삼가 꽃가를 걸치고 북채를 쥐고 추는 승무춤은 장단에 맞추어 합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스님은 끝내 이루지 못한 속세의 번뇌와 집착을 잊어리는 심정을 삶의 몸짓으로 나타내는 듯 하였다. 이 세상 천지에 피붙이 한 명 없는 과로 자란 스님으로서의 한이었을까. 깊은 발디딤과 함께 긴 한삼을 천천히 뿌려 모으며 웅크리고 다시 펼치는가 하면 일순간 모아 제치며 비상하는 독특한 멋을 가진 장삼 놀림의 춤이었다. 춤은 느리게 시작되었는데 첫박에 뿌려서 펼치고 끝박에 맺었다. 어디선가 많이 낯익은 몸짓이었다. 쿵자라작작 삐약삐약 이 장단에서는 즉 밑에서 모은 사위를 살짝 뿌려 천천히 펼쳐 올리는 동작과 그와는 반대로 위로 크게 뿌려 팔을 넓게 펴 천천히 내리는 팔놀림이었다. 연불 마지막에 장단이 사사지면서 사진 연불로 북을 치며 맺어주었다. 장단은 꿋꿋하게 박아치는 듯하고 몸놀림도 군더더기 없이 활달해지며 굳건한 기상을 펼친다. 사진 타령에서 이러한 기상을 그대로 몰고 가 마지막에 숨이 절정에 이르러 일단 끝을 맺었다. 올라간 숨을 천천히 편안하게 펼치고 제자리에서 어깨춤을 추는 듯 하였다. 보미는 춤사위가 여릿여릿한 생모인 김행자의 몸짓을 닮았다고 느꼈다. 어느새 꼼꼼한 발디딤으로 나가고 그 걸음이 고조되어 날아갈 듯이 잦은 발로 풀어지다가 한순간에 딱 멈추어 버린다. 사진 굿거리로 일단 맺었다가 다시 굿거리 상단에 맞추어 장삼에서 손을 빼고 양손에 쥔 북채를 서로 부딪혀 소리내며 장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북 앞으로 돌아 들어간다. 장단으로 넘어가면 장삼을 펼쳤다 젖혔다 하고 북에서 뒤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며 북을 어르기도 하고 치기도 하는데 이때 장삼을 날리며 삼진삼퇴한다. 마치 휘몰아치는 바람의 시작에서 점점 거세어지며 폭풍으로 발전되다가 마침내는 한바탕 태풍으로 감싸버리듯 끝을 맺는다. 다시 굿거리 상단에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큰 걸음으로 다시 시작하여 연풍대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와 합장으로 마무리한다. 숨을 죽이고 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감격하여 조용히 합장을 하였다. 승무가 끝난 스님은 대웅전에서 내려와 큰 바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꽃갈 속에 가려 안 보이던 스님의 하얀 얼굴이 숨을 고르고 땀을 닦느라 고개를 들었다. 스님의 두 눈가에는 30여 년 동안 참고 누르며 지내온 가슴의 물소리가 눈물로 맺혀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 먼 아래쪽 동네를 향해 바라보고 서 있었다. 서른 중반이 되었을 맑고 고운 얼굴의 스님은 연신 옷소매 끝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다.
보먼 핸드백에서 붉은 보석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는 스님이 서 있는 돌부처합 제단에 올려놓고 성냥불을 그었다. 붉은 송이 위의 황금색 글자들이 노란 불꽃으로 파사삭 소리를 내며 연기로 사위어 갔다. 허공으로 올라가는 연기에서 하나의 형상이 떠올라왔다. 그 속에서 까까 엄마는 보미에게 줄 과자 한 보따리와 빨강색 토끼들 코트를 쌓아안고 웃으며 뛰어오고 있었다. 여릿여릿한 몸매와 눈웃음이 예쁜 고운 얼굴의 엄마를 보미는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립고 그립던 그 이름을 오랜만에 입술을 움직여 불러보았다. 까까 엄마, 까까 엄마. 보미는 애간장이 녹아 흐르는 듯 처절한 울음을 상꽝처럼 꺼이꺼이 울었다. 보미 곁으로 스님이 가까이 다가왔다. 스님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합장을 하였다. 보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렸을 때의 얼굴과 현재의 모습이 자연스레 겹쳐지며 많은 장면들이 때로는 한 장의 사진같이 때로는 한 편의 영상같이 지나갔다. 그 스님의 얼굴에는 여릿여릿한 사태로 쿵자라작작 삐약삐약하고 춤추는 김행자의 모습도 들어있었다.